이제 팀 B 나왔나요? 우리 우정현 선생님도 이제 그 집착이 좀 발현이 돼서 여러분들 어쨌든 퀄리티를 지금 최대한으로 막판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네. 이제 네, 근데 뭐 저의 이런 코멘트를 다 억셉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그중에서 이제 본인 팀에서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할수 있는 만큼 그리고 뭐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팀 하시는 게. B 그 화면 공유해주시고 보여주세요. 한번 또 가보죠. 네, 제가 할게요. 근데 저는 오늘 인 제너럴 팀 B는 너무 클리어하게 설명을 잘해서 사실 영어도 너무 전달이 잘 되고 영어를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막 크게 코멘트를 막할 거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좀 예, 디자인을 그 조금 더 디벨롭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조금 그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인 제너럴 그렇긴 한데 한번 그냥 처음부터 쭉 볼까요? 그냥 네. 빠른 속도로 보시다가 선생님 아 근데 이첫 번째 페이지 좀 얘기하고 싶어. 이건 너무 뭐가 없는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어요? 야, 저희 조도 예. 어제 밤을 새면서 이제 작업을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예. 발표 자료 제작하는 거를. 왜냐면 에에. 저 이제 모델링 만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네, 에에에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부지를 또 종류를 또 여러 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작업이 에에. 더뎌져서 이제 근데 제가 그래도 발표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에에. 에에. 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하게 됐는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하는 게좀 자연스럽게 싶어서 여기 머테리얼 자체는 완성은 안 됐는데 제가 아, 이제 그냥 말을 한 거예요. 네. 첫 번째 페이지 설명은 너무 좋은데, 그거랑 이 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되나요? 이거 네네, 업데이트 여기 돼요? 업데이트 할 겁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 뭐지? 외에도 뭐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이제 미팅 초기에 얘기했었던 그 제3의 공간에 대한 개념의 이제 변화 같은 것도 네네네. 조금 이제 저희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다이어그램 같은 걸 표현해서 간단하게 짧게 이제 네네.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할 겁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아니, 설명 내용은 너무 정확하고 좋았는데, 이게 그림이 약간.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앞에 뭔가 정보가 없으니까 되게 주저없게 말한 것 같기도 해서 아니요, 설명은 되게 좋았어요. 죄송했는데 설명은 좋았는데, 저기 고뇌하는 저 사람의 그 마음 같았어요. 화면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할때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이런 부지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를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을 한 건데, 네, 네. 그 부분도 조금 추가를 근데 해서. 이거 할때 혹시 이거 1번, 2번도 나머지랑 다 똑같은 뷰로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냥 같은 그 퍼스펙티브로 보는 게 네, 나을 것 바꿀 수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컬러를 줬는데 컬러의 의미가 있나요? 그 그러니까 회식하던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대상을 그냥 컬러를 넣은 건데요. 그 저희가 굳이 여기를 이제 컬러만. 네. 그 저희가 그 여기를 이제 3D로 준 이유는 이제 뭐 이제 복합적인 구조를 했을 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같은 걸 간단하게 표현하고 뭐 만약에 그냥 2D 디멘션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부지가 어떤 식으로 사용된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조금 여기는 이두 개는 이제 2D로 표현하고 여기는 3D로 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사실 근데 네. 엔트런스랑 뭐 데스티네이션 이 컨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트워크나 네네. 쌀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살표로 설명이 되기는 했는데 뭔가 이 부지만의 특성 있는 그 데스티네이션이나 그냥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출입구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조금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이게 보이는데 예, 그 본인들의 스트래티지가 있었잖아요. 하이 덴시티인 곳은 뭐 피하는 경우, 뭐 하이 덴시티, 그러니까 하이 페데스트리언 플로우인 곳은 뭐 피하는 경우, 뭐
뭐 로우 페데시안 플로우가 있는 곳을 뭐 활용하는 경우, 아니면 거기를 오히려 피하는 경우,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라도 여기에 조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본인들의 스트래티지를.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보기 쉽게 좀더 확대를 해서 표현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뭐 여기서 혹시 또 다른 저희 조에 대해서 크리틱 같은 건 없을까요? 근데 이 조는 약간 장점이 지금 나중에 카탈로그 디벨롭하면서 각 사이트별로 잘랐잖아요. 이걸 네. 되게 줌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포메이션인데, 그 다이그램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네네네. 리더블 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위에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인데 그것도 빠졌잖아요. 그 레전드인데 정보인데 빠졌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슬랙에 답을 올려줬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여기는 바뀌었네요 네네. 하면서. 근데 그런 어날리시스가 결론을 각각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삼각형 타입은 뭐 20대, 30대가 특히 이 지점에 그 페데시안 볼륨이 높았고, 뭐 이게 그거를 결론을 말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 또 타이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같은 거. 예. 네네네. 하면 맞아요.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여기 특별히 이 리스맵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랑 여기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상. 뭔가 여기는 스크린 캡처할 때 뭔가 이게 겹쳐진 것 네, 뭔가 같은데. 그 대상 지정을 다르게 하고 스크린 캡처를 한것 같네요. 왠지 그 레이어를 켜고 한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네네. 레이어의 그 라인이 빨간색이었거든요. 마이너 한 건데 그냥 뭐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아, 시간이 되면 한번 업데이트 해보고, 시간이 네네. 없으면 우선은 하고. 그리고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 무조건 표현해 주세요.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 지금 표현해 네네. 가지고. 뭐 X는 뭐 데스티네이션으로 가고, 뭐 O는 오리진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네. 사이트만 한 거잖아요. 그쵸? 네, 사이트만 맞아요.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색깔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트 내에서도 하이어키가 준 거잖아요. 우리 네. 사이트가 이 도시 안에서도 사실 저기 학교 운동장 있는 데가 더 빨간색인 것 같고, 이게 좀 정보가 읽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좀 한계를 크게 해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실제 사진을 올려놓는다던가 뭐 해가지고 여기 지역이 뭐 어떤 곳이다. 혹은 뭐 교수님께서 파일 주셨던 거 형식으로 이제 뒤에 레이어에다가 지도를 깔아가지고 뭐 표현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코멘트 해주신 분 중에서 그 우리도 그팀 B도 사이트 어날리시스 갔잖아요. 그에 네. 대한 정보도 생각해주면 좋다고 제가 지금 방금 기억이 났는데, 네네. 그것도 잘 어차피 한 거니까 네. 힘들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트별 그아네 승아 선생님 얘기야. 여기엔 이렇게 사진 넣은 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게 사이트 하이어키를 보여주잖아요. 이전 페이지 한 번만 가볼래요? 네네. 다시.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원래 부지를 한 10개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각 부지들 중에 어떤 곳이 좀더 사람들이 오기 유리한가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지를 조금 걸러내기 위한 작업의 지표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거 어때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작게 쫙 보여주고, 여기 네.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이거를. 그래서 뭔가 이거를 지도를 크게 해서 본인들이 그냥 이게 컬러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뭔가 사이트 해서 이게, 그러니까 하이어키를 표현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뭐. 우리의 클로드니즈 스테인리스 하이어가키 어날리시스 결과, 이게 분석했고, 이게 우리의 결과 맵이다 해서 본인들이 그냥 이게 하이어가키를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여기 그냥 텍스트로 적어줘도 되잖아요. 뭐, 네.
여기에서 이, 이거의 결과값은 뭐 지금 네, 여섯 개 했으니까 여섯 개가 나오겠죠? 짝짝짝. 아니면 그냥 하나의 지도에다가 이걸 다 표현해도 되겠다. 네, 하고 텍스트로 네, 텍스트로 여섯 개를 적어주고 여기도 뭐 여섯 개를 적어주고 뭐 어쨌든 본인들이 결론적으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은 얘가 1번, 얘가 2번이든 3번이든 뭔가 이게 이거가 결정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예 결론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 first color를 써서 여기에 그냥 색칠을 해주면 되죠, 사실은. 네, first color 하고 본인들이 그냥 레전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거를 그냥 써가지고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에.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뭔가 네, 본인의 결론을 잘 항상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어날리시스를 하고 난 뒤. 뭐 저희가 아까 그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게 이제 인사이트 아 온사이트 부분을 조금 적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툴의 어떤 유효성을 이제 증명하는 수단으로만 이제 설명을 드렸어서 이 정도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근데 제 생각엔 네. 지금 이게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어쨌든 네. 이 도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스테이지 얘만 남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웃라이어로 제거된 애가 있고 아, 네네. 보면 이, 아, 1번은 제거 안 되나? 1번 제거됐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살아있죠.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유효성이 높도록 사실 만들었어요. R 스퀘어 값이 그래도 그냥 상관성이 네. 높도록 아웃라이어들을 제거시킨 거거든요. 우리 설베이에서. 네. 근데 뭐 이거의 유효성은 당연히 높일 수는 있는데 그 포인트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아웃라이어가 제거된 이제 이게 결과 값인데 상관성은 높다. 이 스트리트과 우리가 온사이트 설베이한 거와 비트윈리스 결과값의 상관성이 높은 스트리트들은 얘들이다. 네. 이 정도의 상관성이 높은 스트리트, 그러니까 서바이벌한 애들이 얘잖아요. 근데 네. 우리 사이트 중에서 서바이벌한 얘는 뭐 이거고 아웃라이어에서 뭐 제거된 애는 뭐 얘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결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은 이게 온사이트 그러면은 서베이랑 서바이브가 남은 애들은 온사이트 서베이 한 것과 비트윈리스 결과값이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상관관계가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봤더니 그 여기는 온사이트 서베이 한 것보다 비트윈리스 값이 더 높았어.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온사이트 서베이 한 것보다 비트윈리스 값이 더 낮았어. 뭐 이런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사실 더 사람들이 실 방문자가 훨씬 많았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결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트에 관한. 그럼 그렇게 할 때 이제 뭐 탈락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흑백으로 해놓고 선택된 네. 데만 컬러로 해놓는다든지 좀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좀 파악이 사람들이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제스처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네트워크를 내부에 디자인할 때도 뭐 페데스트리언 플로우가 사실 실측해 보니까 이게 그냥 되게 플레인한 환경에서 제너레이트 한 것보다 너무 높게 나왔으면 뭐 거기에는 오히려 네트워크를 뭐 더 복잡하게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거나 내부에 그냥 사람들을 뭐 분산시키기 위해 뭐 본인들의 스트레티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의 그 사이트에 맞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이스맵이 되게 네트워크가 잘 보이는 베이스맵이 그냥 우리 일반 그런 라인 아웃라인 한 것보다 빌딩 풋프린트에 이거 롤리맵이라고 그러거든요. 롤리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베이스맵 이쁘게 더 네트워크가 잘 보인다 그냥. 그리고 이거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주거를 오리진으로 전부 잡고 한강공원을 데스티네이션으로 잡았을 때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영어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오리진은 집에서 한강공원, 여기는 집에서 저희 사이트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분명하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네네네.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네.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어제 그 네네. 인디자인 사용하는데 이 텍스트를 띄우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지금 작업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진짜 기존에 있는 한강공원으로 가는 거랑 이거랑 지금 너무 결과치가 지금 모양이 딱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터레스팅하고 사실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 네. 사이트가 어딘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아직 너무 작아.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약간 더 확대해보고 본인들 사이트가 어딘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개를 한 개 이거는 작게 하고 여기 중요한 저희 거를 조금 크게 가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네. 그리고 뭐 한강의 뭐 데스티네이션은 이렇고 뭐 이거는 네, 사실 이게 그냥 제너럴한 컨텍스트다.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공원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근데 우리 사이트로 우리 사이트를 데스티네이션에서 보면 이렇다 해서 얘를 더 크게 해서 이제 네. 사이트 로케이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거 결과치를 잘 설명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런 루트가 이게 되게 색깔이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풋플로우가 많은 곳이다 뭐라던가 설명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일 차이가 사이트 중에 제일 차이가 큰 거 하나만 좀 크게 줌인해서 크게 보여주고 네. 나머지는 옆에 놓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전체 흐름을 쫙 보여주긴 해가지고 좋긴 한 것 같긴 해요. 이게 도시에서 네. 사람들이 흘러다니는 패턴이 너무 정확하게 보여가지고 네. 이 사이트로 액세서블 할 때 그래서 근데 그 승하 선생님 얘기한 거는 그 나중에 그 카탈로그에 네 그거 할 때 그거 할 때 좀 더 크게 잘 보일 수 있게 하면 좋고 그리고 네. 이건 거기... 너무 중요한 정보인데 이건 너무 쬐끄만해 쬐끄만하고 그때 우리 막 예, 네, 했잖아. 그 네. 정보 이거 빠졌고 다 빠졌고 예. 여기에서 그때 인디케이트 해줬잖아요. 막 20대일 때는 왜냐면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다른 정보는 다 똑같은데 이게 나이 연령이랑 상관없이 몇 개 로케이션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나이대에 네. 따라서 뭐 여기만 변했고 보니까 나머지는 또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그거 표현해줬잖아요. 표시해줬잖아요. 그걸 한번 네. 다시 잘 비교해서 보세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같은 것들을 다 보여줄 필요 없이 뭔가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게 나으려나요? 뭐 이걸 전체를 보여주고 네.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꼭 한 페이지에 다 넣지 말고 잘라가지고 네. 넣으면 그래도 크게 확대되잖아요. 이게 네. 결국 본인들 약간 어날리시스 같은 건데 이건 되게 좋고 어쨌든 이거의 특성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10대 그러니까 네. 10대 뭐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60대는 사실 이거는 지금 기존 환경에서 변화가 없다. 페데스트리안 그 플로우의 환경이 변화가 없다. 근데 네. 20대, 30대에서만 요 지점에 변화가 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죠. 네. 그냥 그거가 어쨌든 이거의 결론이니까. 그 나이대별로 한 거. 저는 이거는 뭐 이 페이지는 그냥 클리어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이 페이지도 클리어한데 약간 네.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페이지를 이걸...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할까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네. 종류의 개형들을 이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냈다. 그래서 여기 것들을 앞으로 상세하게 더 발전을 시킬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네. 그냥 정보는 읽히니까 그냥 조금 예. 네. 뭐 조금만 더 이렇게 최대한 네. 조금 크게 만든다는 거. 그 이거 없애도 네. 되잖아요. 얘 없애고 예. 얘 약간 더 키우는 것도 괜찮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원래 프레젠테이션을 한 팀당 한 명만 하기로 했나요? 원래는 아, 예, 따로 뭐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아, 그리고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었다. 참, 네. 조금 위로 다시 한번 가볼래요? 이게 갑자기 그한 번만 더 위로 가볼래요? 아, 네. 갑자기 이게 삼각형 이게 나오니까 약간 사람들이 띵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삼각형, 사각형, 정사각형 나왔지? 약간 이 지오메트리가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사실 근데 표현도 표현이지만 제가 말을 좀더 소개를 좀 하고 해야겠네요. 예. 아니면 아니면 이전에 한번 지도 한번 나오는 거 가보면 사이트에서 이게 삼각형 타입, 사각형 타입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람들 갑자기 왜 형태가 지오메트리 이세 개를 선택했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지도가 있잖아요. 전체 지도가 아까 그 물리맵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기 좀만 더 올려봐요. 그럼 여기 이맵 보면은 약간 줌인 한번 해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흥미 있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삐라 해주는 것도 여기도 사각형 나오고 뭐 여기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삼각형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 쉐입을 이렇게 한번 검정색으로라도 이렇게 딱 디퍼런시 시켜서 딱 보여주면 우리가 도미넌트한 쉐입들이 뭐 이런 쉐입이 있고 이런 타입이 있고 뭐 이런 타입이 있다 이렇게 이 베이스맵에서부터 스토리를 끌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니까. 실제 맵에서 저희가 지정한 현장을 모양을 한번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저 설명을 해야지. 왜냐면 우정현 선생님이 그때 렉처했을 때 어쨌든 도시 내도 보세요. 아까 삼각형 나올 때까지 도시의 어떤 형태든 간에 뭐 맨하튼이든 뭐 캠브리지든 어디든 간에 일단 이런 데드 스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 아니면 이건 뭐 굳이 데드 스페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 도로라는 그 이제 스톡처 간 다음에 남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쉐입들이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좀 왜꼭 이래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조금 한번 올라가 볼래요? 그 카탈로그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이전에. 이전이요. 스탑. 여기서도 약간 좀 본인들이 얘를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살짝 그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사실 요 땅을 쓰는 거예요. 여기 작은 땅. 네, 맞아요. 여기서도 뭐 삼각형. 그러니까 위에서 표현해주고 또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이게 네. 비주얼리 억셉터블 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빨간 라인이든 뭐든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몰래 교육을 시킨 거죠. 이게 페이지마다 이 랭귀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예, 네. 표현이 되면 좋을 것 저희 파일에 그 같아요. 저렇게 현장 부지를 이제 해치로 표시를 해놓은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켜가지고 조금 표시를 명확하게 한 사진을 바꿔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그 비주얼 랭귀지가 계속 전달될 수 있게 이게 네. 갑자기 뜬금없이 삼각형이 나왔다 이렇게 느끼지 않게 사람 잠깐만 여기서 보면 어떤 데는 볼드고 어떤 데는 그냥 레귤러 폰트 같거든요. 폰트도 좀 맞춰주시고. 아, 네. 위가 약간 볼드였거든요, 두껍게. 폰트 이런 거 물론 이제 그 함승윤 선생님이 주셨잖아요. 네. 레이아웃에 맞춰서 어떻게 이런 걸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폰트나 이미 다 세팅해서 준 거니까 네. 사이즈만 좀 바꿔가면서 해도 괜찮다. 왜냐면 폰트가 많아지면 사실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우리는 오브젝트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고 비주얼도 이렇게 하나의 패널이라고 하면은 전체를 다 쓰거나 아니면 하나를 크게 갖고 하고 점점 이렇게 하이라키를 잡아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사람의 네. 암 여기 먼저 포커스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시각을 계속 이렇게 이제 좀 해주면 좋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또 비슷한 게 발견이 됐는데 하나가 내려보세요. 여기서 스탑 해보면 이거 왜 누가 한 거예요? 아, 이거 이 부분 애저에 맞는 거라서 지금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되죠. 예, 바꿔야 돼요. 약간 되게 좀 랭귀지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네. 그냥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어차피 아이디어가. 그리고 그 뭐냐 이거 텍스트 조금 잘 보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이걸 내가 가까이서 보긴 했는데 어떤 부분은 정보가 계속 그대로 가고 어떤 데는 변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이 페이지를 보여주되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비포 애프터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하나둘씩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타입은 뭐 비트윈니스가 특히 뭐 스트레인니스 중 보다도 비트윈니스가 더 스트롱하게 표현됐으면은 뭐 여기에 그 풋플로우가 증가됐다. 뭐 이렇게 푸면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애프터 봤더니 여기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잖아요. 색깔상으로 봤을 때. 그쵸? 여기는 이게 내부 동선을 복잡하게 했더니 오히려 풋플로우가 여기는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다라던가 뭔가 아니면 스트레인리스가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는 뭔가 이렇게 이건 별로 뚜렷하진 네. 않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진행할 때, 그, 비트윈니스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 스트레인리스는 변화가 여기 없어서, 보면 변화가 미비하다. 네, 그래서 이제 좀더 복잡한 구조를 짜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진행을 네네. 그러니까 좀 했습니다. 네. 발표할 이거를 때 이걸 좀더 상세하게 짚어서 설명을 하는 건 좋아. 하나씩 그냥 짚으면서 특히 여기가 뭐 했다 뭐 이거를 짚으면서 사람들이 비트윈니스 밸류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페데세안 플로우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이해할 것 네. 같아요. 이거 제가 그린 것도 어쨌든 그 비주얼 아이고 하이어아키 보자. 지워졌어. 이게 네 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 두께 좀 두껍게 줘서 네. 이쪽 부분은 하이어아키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마이너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 보시면 비슷한 거또 발견했거든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 더 내려가 보시면. 이거 근데 뭐예요? 숫자 이렇게 아, 나와요. 여기 이게 슬라이드를 됐어요. 예. 빈번판. 빈번판 동일하게 삼각형 대지였는데 저희가 이게 조금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잠깐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아까 막 폰트가 또 이것도 사이즈 같은 것들도 좀 통일시켜 주시고 폰트 사이즈. 그렇죠.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뭐가 아까 하여튼 예, 뭐 일반 똑같은 얘기예요. 예. 똑같은 얘기고 여긴 그레이 갔다가 위에는 블랙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같은 얘기다. 그런 디테일 찝어줘서 감사드려요. 네. 아 그래. 근데 그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좀 효과가 커가지고 영향이 아 왜냐면 맞아요. 이게 이런 걸로도 많이 나중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쓸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어쨌든 한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퍼블리케이션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니까 아마 여러 명에서 작업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한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게 삼각형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 만들고 걔를 이제 붙인 것 같은데 되게 스마트하게 작업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이 삼각형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그런 코멘트도 의미가 있고 네. 근데 약간 그거를 지금 막다 고치기가 혹시 너무 어려우면 조금 현명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이 형태적으로 얘가 선의 하이어키가 다 같아서 이게 더 이상하게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조금 더 라인 두께를 얇게 한다거나 좀 왜냐면 이게 진짜 막 이렇게 짓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당연히 이게 더 리얼리스틱한 플랜으로 디벨롭 시켜 나가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선 라인을 조금 더 이거를 뭐 대시로 하든지 이건 어쨌든 그냥 아이디어니까 대시로 하든지 뭐 이거 회색으로 하든지 이게 너무 이렇게 하이게키가 선에 없으니까 이게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복잡하고 정리가 안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주얼리 더 이렇게 읽히는 부분 조금 스마트하게 조금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보세요. 형태적으로 좀 수정도 가능하면 하고 진짜 함주희 선생님 코멘트 준 것처럼 그러면 사실 어쨌든 더 나아지긴 하니까 근데 뭔가 이거 선 라인 두께도 조금은 그거를 써서 조금 해결을 해봐도 될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디어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아이디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패키징인데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들이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으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니까 더 잘 알 거라고, 어떻게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인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제 버무려가지고 소화해서 기간 안에 이제 리얼리스틱한 플랜을 잡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뒷부분, 네, 아니 말씀. 아니요, 얘기하세요, 선생님. 이 뒷부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디자인한 거는 전 이제 그냥 여기서 막 뭘 더 하지는 말고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저는 만약 이 팀이 프로덕션을 하나 더 한다면 드로잉 한 개만 그 우리 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이거 막 경로를 꼬아놨잖아요. 그거를 풀러가지고 엘리베이션이나 섹션으로 3D 그 시퀀스를 네. 보여주는 드로잉 하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까 리허설 할 때도 아마 재원쌤인가 누가 그런 얘기 해주시기도 했는데 여러 층으로 된 거 맞나요? 그 여러 층으로 단층이 아닌 걸로 하나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이 길 따라서 그냥 엘리베이션으로 쭉 그리는 거. 아. 승아 선생님 여기 한번 드로잉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밑에 더 밑에 페이지로 내려서 이거 근데 본인들 거 아니죠? 네, 이거 빼 잘못 들어왔습니다. 아, 레이아웃 모르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에에. 레이아웃 쓸지도 모르니까. 아, 이런 네. 나중에 다 지우면 돼. 네네네. 그 위에 플랜 좀 그려놓는데 페이지로 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 방 아까 지나갔는데 그냥... 제일 뒤쪽. 이런 거. 아 네네 여기요. 네. 여기서 이제 섹션을 끊는데 섹션을 이 길 따라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쭉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막 뭐가 나왔다가 비어있다가 뭐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로를 사람들이 쭉 걸어갈 때 어떻게 통과 어떤 장면들이 나와서 통과를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섹션 하면은 이렇게 자른다고 본다면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자르는 거네요. 쭉 이쪽을 바라보게 네. 이쪽을 바라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바라보든지 계속 이렇게 딱 잘라서 언폴드 시킨 거네 이렇게 길게. 네, 이 길을 언폴드해서 일직선으로 쭉 보여주는 거. 여기 우리 그 2층도 있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 아 저희 지금은 4층 구조는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단층으로 한 것 네. 같아요. 근데 단층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이렇게 계획해 놓은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 안에 다이나믹하게 경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젝트 제목도 프롬나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뭔가 산책로를 하고 디자인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진짜 사람도 여기 한 명씩 그려주고. 그냥 뭐 엄청 자세하게 아니어도 거의 다이어그램식이나 일러스트 정도 돼도 되니까. 이게 섹션도 너무 좋고 플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 플랜 상에서 뭔가 사람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레퍼런스 좀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으면 보내줘. 여기 약간 6핏 그 팀 스위처럼 뭐 원이 됐던 아니면 그냥 이런 가이드가 됐던 뭐 페이빙을 약간 그렇게 6핏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디테일이 원자 간격 유지 네.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우리가 6핏이 뭐 이렇게 비주얼리 혹은 피지컬리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팀 A
팀 C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친구들만의 랭귀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 스케일 맞춰주세요. 얘랑 얘.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나와. 이렇게 하면 끝이 없긴 한데 그냥 근데 최소한 아니 최소한 스케일은 맞춰야 돼. 이게 다른 거 같지 않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네, 스케일은 네. 되게 중요해. 글씨 폰트 사이즈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건물은 스케일이 틀려버리면 이게 안 맞아. 그렇죠. 네. 저희가 안에 모델링 하는 사람 따로 그 이제 이걸 캐드로 구조화 하는 사람도 따로다 보니까 에. 스케일 바다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저는 오랜 아니 모습. 아니 근데 스케일 바를 만들기 힘들면 여기 디멘션 쓰면 되죠 뭐 사실 15m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 근데 이 길 폭이 그냥 6피트 아니에요? 네 맞죠 맞죠 6미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 아니 근데 이거 하여간 우리 무슨 내용인지 알죠? 우리 지금 네. 얘기하는 거 네네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일단은 내일 데드라인 있고 현실적으로 하세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마이너 한 것들은 어쨌든 업데이트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테스트 프로덕션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친다면 거기서도 일단은 나중에 업데이트 하더라도 일단 오늘 말 나왔으니까 네네 네. 그런 문제가 있다 이제 그거는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진짜 그 랜드스케이프 섹션처럼 그렇게 그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네. 섹션 그려보시고 사람도 심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 인바이런먼트가 스토리가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섹션을 잘 그려보세요. 어, 그 스토리텔링이 좀 되는. 네네. 네. 제가 뭐 스크린 쉐어 해도 될까요? 네. 네네. 그냥 스토리텔링 드로잉에 대한 건데요. 그 약간 이런 식의 어 이렇게 해서 오세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뭔가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드로잉 스타일이잖아요. 아 지금? 네. 네네. 네, 이거는 그냥 아트긴 한데 아티스트가 그린 건데 이제 건축 그 출신의 아티스트가 그린 거예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조금 들어가면 왜 뭐 원리를 찾아란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람 되게 많은 거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집을 어떻게 사는지 이거는 되게 뭔가 목적성이 있게 이제 지붕을 지워버렸잖아요. 이렇게 안에가 약간 이런 거? 아주 좋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도 약간 그럼 이런 3D 구간 풍경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이게 섹션이 돼도 되고 플랜이 돼도 되고 이렇게 조감도가 돼도 되고 그냥 뭔가 이제 포인트는 사람이 들어간 드로잉 프로그램이 보이는 드로잉? 네. 저희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좀 했었거든요. 옛날 그 건축 3D 렌더링 쪽.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사람이랑 나무거든요. 왜냐면 사람 같은 게 스케일이 들어가고 공간에 비헤비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뭐 걸어가는 디렉션을 보여준다든가 두 명 세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는 뭐 플라자를 보여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함수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 공간 안에 이제 그 액티비티를 실적으로 조금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섹션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꼭 컬러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좋네요. 밥도 먹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막 1년 내내 그린 그림에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드로잉 하나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여유가 있으면. 네. 내일 현실적으로 한번 하고 나중에 진짜 포스트 프로덕션 하고 할 때 이런 방향으로 뭔가 하나 정말 만들어내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좀. 네, 그... 네. 근데 이런 느낌은 아시겠죠? 해서 그 랜드스케이프 섹션 그릴 때 한번 조금
뭔가 스토리가 좀 전달될 수 있게 사람도 넣고 뭐 산책한 강아지랑 산책하는 뭐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사나가 많이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그러면 이제 막 마무리 되는 건가요? 그 약간 팀 A 다시 나타난 거 보니까 뭔가 얘기하려고 온 것 같은데. 레이아웃 다시 점검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아, 한번 그냥 빨리 볼까요?